양윤정 씨는 안 좋아했었어요. 아, 아쉽게도. 전혀. 네. 정말? 진짜? 되게 부럽다. 지금은 딱 보자마자, 팀 보자마자 아, 저 사람 1등이다. 지금은 그 다리가 더 매력 있었는데 그때는 꿀벅지. 다리가 굵었어요. 아, 꿀벅지. 네. 그래갖고 네. 그 사람이 전혀 대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네. 근데 여자는 조석관으로 인물이 변한대요. 근데 그 발표하는 대회 아침에 얘가 빛이 났다고요. 아. 눈이 반짝이기 뭔가 이제 광채가 나는데 피부가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. 아. 아니 이쁘긴 이쁘네. 아름다우세요. 사고적인 몸매, 동양적인 그 미모가 있으니까. 베이글녀네. 네, 베이글녀. 네.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장윤정 씨가 출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원장님께서 김성령 씨에게 장윤정과 붙어보자라고 권유를 하셨어요.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. 그건 잘못된 얘기고 김성령이가 그 해부터 출전을 하라고 제가 권했어요. 근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. 예. 생각해보겠다고 1년을 더 생각해보겠다고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나와갖고 지인이 됐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항상 김성령이를 놀리죠. 너 그때 했었으면 네가 미스 유니버스 지인이 될 수 1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윤정이한테 너 밀렸다 이러고 이제 장난을 보죠.